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저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브랜드죠. 그렇죠. 현영님과 제가 둘 다 네,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포지션이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하나씩 구매를 했던 그렇습니다. LPD 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74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영상과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시청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고급 노브를 채용해서 보다 디테일한 톤 설정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LPD-74는 70년대 전설적인 앰프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의 목표는 70년대 중반 메탈 페이스 플렉시와 초기 마스터 볼륨 JMP를 완벽하게 캡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저음, 중음 및 고음 톤 스택을 통해 톤 주파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스 노브를 통해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앰프에 완벽하게 어울릴 수도 있도록 믹스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70년대 기타 톤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든 74는 연주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밑밥을 까는 브랜드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험하다. LPD 같은 경우는 까불지 마라 우리한테 사운드로 모든 걸 증명을 해냈던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업계에서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마샬 정신 차려라 라고까지 했었던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부품으로 제작되며 견고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페달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어떤 부분들이 변화됐는지 노브는 어떤 구성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이펙트의 고음역들을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로우 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 전체 볼륨을 조절하고요. 프레젠스 기타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처럼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일단 보시면 외관 자체가 기존의 이 74 프리앰프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모던해졌다 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브 자체가 변경이 됐어요. 노브가 변경이 돼서 좀 더 견고하고 네, 되게 좀 묵직해요. 그래서 돌리는 맛이 맞습니다.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존의 74 같은 경우도 완성형이긴 했지만 연주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줬을 것 같아요. 노브가 잘 안 돌아가게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노브를 변경하면서 이 노브와 잘 매칭되는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레스폴로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걸로 뭐 리뷰 끝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사운드는 원래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말할 건데 역시나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노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전 모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제 거 만지자 이거 돌려보니까 제 게 너무 좀 장난감 같은 좀 그러니까 그거를 쓸 때 몰랐는데 이거를 돌려보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제 거에 아쉬움이 좀 남네요. 지금 뭐 노브는 되게 좋네요. 아, 근데 이 마샬 플렉시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원시원한 네. 그리고 후끈후끈한 동시에 공존하는 이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주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브랜드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모든 페달 브랜드 중에서 이제 마샬 사운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맞습니다. 브랜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사운드 연출되고 있고요. 저희가 후끈하게 게인을 많이 높여서 사운드 그렇죠. 들어볼게요.
쓰다 보니까 건즈노에서 나이트 레인이 됐네요. 네, 이게 이런 사운드 그냥 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 씨가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 친구의 사운드에 매료돼서 그날 구매를 해서 갔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특이한 경험이에요. 뭐냐면은 정말 뜨겁게 네. 이 사나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쏟아진다. 맞아요. 라는 것이 이 페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게인 노브를 많이 줄인 상태로 네. 사운드를 한번 반대로 들어볼게요. 제가 또 이 소리 좋아합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느낌이 나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요들을 내려면 하이가 좀 더 올라가야겠죠? 네. 진짜 뭐 제가 뭐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뭐 집에서도 그래요. 작업실에서도 그런데 쉴 때마다 이제 친구들 놀러 오거나 제자들 놀러 오면 그 뭐 페달 같은 거 한 번씩 요즘 뭐 좋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 드라이브는 난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이건 드라이브가 아니야. 앰프야 앰프. 맞습니다. 이러면서 자신 있게 권해주는 이 특유의 중음역대와 저음역대가 이 앰프 개인에서만 느껴지는 그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한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페달형 중에서 이렇게 마샬 사운드를 잘 복각한 페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멋진 페달입니다. 저희가 개인을 다시 높여볼 거고요. 프레젠스 노브로 돌리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프레젠스 노브도 많이 꺾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스파클링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반대로 프레젠스 노브를 저희가 낮춰서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마지막에 재밌게 잘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의 사운드가 굉장히 잘 살아나는 플렉스 특유의 사운드가 잘 살아나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장 제가 이제 리뷰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연주자 연주 활동을 계속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좋은 페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지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프로틴도 그렇고 이렇게 스위스팟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페달들이 얼마나 편한지 그거는 연주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브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그 상황에서 톤을 조금 디테일하게 만지게 되면 연주자가 정말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다른 페달들 같은 경우에 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스위스팟만 존재해서 그 사운드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페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어려움 없이 잘 소화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 모든 스위스팟들이 다른 페달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고퀄리티 네.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매력이 네.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이 지금은 이제 이전의 버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다 품절이 됐고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그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을 보시고 이 노브 나는 좀 더 이렇게 쫀쫀한 노브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 새로 나온 버전을 구입을 하셔도 사운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려 봅니다. 은총 씨 먼저 LPD의 74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그 현영님의 말씀에 살을 붙여서 하는 한줄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한계를 가두지 마라. 그 아까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위스팟이 한정적인 페달들을 쓰게 되면 네. 저의 톤도 나 자신의 톤도 한정적인 톤으로밖에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을 쓸 수 있는 톤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 안에서 조합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모든 전 구간이 스위스팟인 페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기타리스트 왜 전 세계적으로 오버드라이브 페달 아니면 디소션 페달 앰프 계열 페달 그러니까 드라이브류 페달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누구 입맛에도 100% 꽂을 수 있는 페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타리스트는 거기에 대해서 갈구하고 그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여성분들 립스틱이나 매니큐어 색깔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눈에는 다 빨간색 같은데 뭐 저거는 뭐 머시기 빨강이고 이건 머시기 빨강이고 뭐 이거는 뭐 와인 빨강이고 한데 네. 저희 눈에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저 남들이 듣기에는 다 똑같은 오버드라이브 소리 같지만 저희가 그 디테일한 미세한 차이 하나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LPD 제품들은 그 한계를 확실히 아,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와. 만들어줄게. 야, 꺼져.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있어요. 너네들 어설프게 나한테 덤비지 마. 꺼져. 이런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굉장히 든든한 발밑에 정말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멋있다. 실제로 이전에도 저희가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 오랜만에 다시 만나본 LPD는 사운드는 여전했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시에 픽한 무슨 홀린 것처럼 그렇죠? 그게 구매의 이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뭐랄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펙터 페달들을 만나보면서 둘이 같이 선택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네.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정말 멋진 페달이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LPD의 페달들을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